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종환입니다. 네, 이제 네. 저희 MBTI 마지막 네. 유형 하나 ESTP가 남아 있습니다. EP예요? 아니,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겁나 걸려 안 올라와서 P? 아, P? 아, 이거네. 아우, 바보. P가 남아 있습니다. 자. 쌤 지성? 네. 아, 지금 많이 빨렸습니다. 네. 자, 그럼 네. ESTP에 네. 대해서 또 네. 본다면 인맥왕이고 네. 외강 내유다 뭐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. 저는 사실 STP가 들어가는데 E는 알겠는데 F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인맥왕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지는 되게 놀랐어요. 이걸 보고. 네네.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 그냥 아 외향적이네. 아 계획성은 좀 없겠네. 그래도 좀 단호하지 않을까 정도였는데 네 선생님의 이제 보시는 전반적인 이 STP에 대한 성향은 어떠실까요? 일단은 인맥왕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네. 사람이 좋아서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인맥왕인지 네. 아니면 내가 주도를 해서 항상 모으는 성격이라서 리더십이라서인지 한다면 ESTP는 리더십인 거죠. 아. 얘들아 모여! 막 그러죠. 아 사람은 좋아할까요?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. 이끄는 성격이죠. 이끄는 그러니까 성격. 제가 말하는 이제 네. 사람은 좋아할까요라고 네. 하는 거는 네. 저는 제 기준에 네 저는 막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겁나 좋아하고 막 네. 겁나 모든 만나는 사람들한테 감정 막 이 미친 듯이 해서 그랬어 막 이러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아니죠. 되게 리더십 있는 이런 사람. 그래서 막 뒤에서 챙겨주거나. 츤데레. 네, 그렇죠. 츤데레죠. 좋다. 그래서 인맥왕이라는 네.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네, 되게 어떤 사회에서 네네. 되게 좋은 역할을 할 것 같긴 맞아요. 한데요. 그래서 이제 외강 내유라는 표현도 이런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되게 아는요, 되게 약한 거죠. 약한 거죠. 네,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ESTP 이 친구들이 이제 살면서 생각하는 네네. 잡생각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? 이 친구들은 잡생각을 어떻게 떠올릴까요? 잡생각이라는 표현이 보면 우리가 F가 들어가면 감정적인 표현에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걸 잘 못했을 때 관계적인 부분에 잡생각을 많이 하는 반면에 네. 특히 이제 ESTP의 잡생각 같은 경우는요.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걸 해내지 못했다, 성공, 네. 어찌 보면 기준에 대한 부합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는 감정이 되게 큰 거죠. 좀 달라요. 그러니까 후회라는 감정도 보면 관계에서 후회냐, 아니면 아 그거 할 걸, 성취, 그런 거에 대한 잡생각이 좀 큰 거죠. 그래서 ESTP가 보면 해내지 못했다라는 어찌 보면 그런 후회라는 감정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.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선생님 제가 지금 8월 달인데 수능 폐길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. 제가 진짜 애들하고 많이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좀 대표적으로 ESTP가 많죠. 그러면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? 그러니까 공부로 이어지면 참 좋은데 거기서 감정에만 매몰되다 보니 결국은 인간은 멀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. 그럼 안 되는데 네. 뭐 그럼 안 되는데 저는 다른 제 캐스트에서도 너희 후회하다가 후회하는 시간 딱 재고 10분 지나면 공부해라고 그 시간도 아깝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.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. 네, 맞아요. 친구들은. 네. 그럼 이런 친구들의 친구 관계나 이런 연애 관계는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친구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건 자기에 대한 성취 욕구가 아주 큰 사람인데 불구하고 남의 신경, 그 조직에 대한 단체를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시간 빼앗기는 게 되게 많죠. 그래서 ESTP가 보면요, 만약 어릴 때부터 PPT 다 하는 그런 애들인가? 맞아요, 맞아요. ESTP가 딱 그 원래 어릴 때부터 ESTP였던 사람은요, 네. 대표적으로 분명히 학창 시절부터 해서 반장을 한 번씩 다 했을 거예요. 뭔가 내가 해야 돼. 지기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해내.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칭찬 같은 경우는 너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 진짜 일 잘한다. 이런 것처럼요. 성취. 나는 그러면 싫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난 너무 싫어. 난 너 진짜 좋은 사람이야. 이게 나는 진짜 짱인데. 되게. 달라요.
아, 오.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이제 반장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네. 너 진짜 일 잘한다, 너 정말 책임감이 있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약간 삶의 의욕을 좀 이렇게 받는 그렇죠. 그런 그렇죠. 그런데 그걸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이용하는 애들 많아요. 그죠?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네가 다 해라. 잘한다, 잘한다. 이거 맞죠?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저 이제 우스갯소리예요. 그 여성이 조금 저는 조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고등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우리 아들 이제 남성부동 보면 이제 엄마가 소파에 누워 있는 아이한테 저 벽에 저기 못 좀 좀 망치 가져와서 박아줄래라고 하면요. 아들들은 아 진짜 왜 막 그래요. 네. 그러면 그때 엄마가 하지마! 라고 하면 안 되고 네. 우리 아들 엄마가 손목이 아파서 그러면 툴툴거리면서 아들들은 해요. 네. 하다가 이제 망치질 처음에 할 때 그냥 대충 딱딱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때 내가 발로해도 잘하겠다 라고 하면 네. 엄마가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할 텐데 이때 어머 우리 아들 너무 잘하네. 멋지다 어 멋지다 멋지다 하면요 이때 아들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. 네. 끝나지 않고 엄마 또 어디야? 또 할 데 없어? 라고 얘기하죠. 아. 이게 보면 ESTP가 그런 거예요. 뭔가 우쭈쭈 잘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계속 인정 욕구가 거기서 발생해요. 아, 나 알고 좀 많이 좀 써먹어 봐야지. 아, 왜냐면 저도 그러거든요. 엠프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너 진짜 잘하네. 이거 한번 해볼래? 할까요? 저도 그러는데. 그러니까 선생님의 성격은 관계를 조금 중시하면서 하는 거랑, 네. 아, 난 너 없으면 안 돼. 너가 진짜 이거 해주지 참 좋아. 이거고, 네. 그 너 없으면 안 돼가 얘는 다른 거죠. 너만한, 너같이 잘하는 사람 없다.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의 그, 좀 더 잘한다는 걸 좀 표현해 주는 것도 좋았죠. 네, 저는. 그래서 보통 학생들한테 이러거든요. 선생님 저 이번에 평균 못 넘었어요 그러면 괜찮아 넌 과정이 중요하잖아 넌 정말 내가 본 애들 중에 최고야 그러는데 그렇지. ESTP는 그게 안 먹힐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냥 결과가 되게 중요하고 결과 중요하죠. 아 그런 친구니까 ESTP 내가 드릴 말씀은요 삶은 과정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너무 결과에만 이렇게 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네,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들리시면 다행입니다. 아, 그래요? 안 들려. 빨리 그렇게 세는 거야? 뭐야, 과정, 뭐, 중요해, 결과 중요하지. 할 수도 있어요. 아, 그래도 네. 살아보니까 과정이 좀 중요하고, 그 과정이 내 인생의 추억이고, 다 그런 거예요. 정말 꼰대 중에 꼰대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, 어떡해. 아,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. 결과에 중심적인 사람한테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잘 안 먹히잖아요. 네. 지금 현재 첫 번째 그 결과물에서는 되게 원하는 비록 뭐 원하는 것은 안 나겠지만 두 번째를 노리자고 그 두 번째 노리자고 했을 때는 그 두 번째 경기에서는 첫 번째 실패했던 그 경험이 나중에 두 번째를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. 네, 그리고 너무 네. 좌절하거나 속상해하지 네. 말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. 자 그러면 뭐 이제 다음번은 어떤 이야기 연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? 네. 왜요? 아니요, 연애 생각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선생님 또 ESTP가 또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시구나 많이. 아 ESTP한테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센 척하지 마세요. 아 그래요? 아 온갖 센 척은 다 하면서 혼자서 되게 마음 아파요. 뭐 그래요? ESTP 같은 경우도 둘째 성향이 좀 많아요. 네. 그래서 자기가 뭔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아니면 세상에 안 돌아간다 생각해요. 와 정말 그 인생 피곤한 거 같아요. 진짜 피곤해요. 본인은 스스로 피곤하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ESTP가 보면 경쟁 심리가 장난이 아니에요. 아. 경쟁 심리가 어디에 작동할지 모르겠지만요. 제가 봤던 어떤 그 남성분이 계신데 성인이거든요. 남성분인데 자기 와이프가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정말로 그 경쟁에서 그 와이프 친구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무리해서 대출을 땡겨서 차도 되게 예쁘 비싼 거 사드리고 막 다 나 그런 남편 우리 남편 안 그런데 조금 조금 0.1초 부럽습니다. 아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프 아니 그 부러운 게 아니야 마음이 아픈 거예요. 네 좀 속은 상 네 그래도 뭐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너 이번에 그냥 갔을 때 적어도 한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밥 한 끼에 8만 원짜리 먹어야 돼 하면서 혼자서 8천 원짜리 뼈다귀탕 먹고 있어요.
정말요? 근데 당황시켜. 어, 나는 원래 뼈다귀탕 좋아해. 막 이러면서. 뭐야, 이거 엄마 콤플렉스인데? 엄마는 생선머리가 좋아, 이거잖아.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가 만약에 되게 어떤 작은 어떤 그 미스, 실수 했을 때 상심이 크죠. 나는 이렇게까지 살았는데, 너한테. 아, 그럴 수 있겠다.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인 어찌 보면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. 전 자기를 위해 좀 살라 그래요, 저는. 그래서 인맥 왕, 외강 내유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잖아요. 네, 그러면. 자,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네. 공부를 할 때 계획이나 학습 양이나 이런 벼락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. 일단은 계획적인 부분도 그런데 네. 아, 저 P가 붙잖아요. 네. 계획을 잘 못 세우거든요. 네. 어,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. 경쟁하세요, 그냥. 아, 이건 되게 좋네요. 네, 그래서 경쟁은 결과에 대한 경쟁을 하기보단요. 예를 들어서 한 공간에 지금 약 30명, 40명의 학생들이 같이 앉아있을 때는 네. 가장 오래 앉아있는 친구를 경쟁 삼아서 그 친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부하는 한번 그 과정 경쟁을 하는 거죠. 아. 결과 경쟁은 절대 하는 게 아니라 과정 경쟁을 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순공 시간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. 아, 네. 계획 네. 이런 것보다는 경쟁,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그게 나아요. 저도 네.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결과한 경쟁이었는데, 그러니까 나랑 성적 비슷한 친구 있는데, 내가 얘보다 좀 잘하고 싶어. 그럼 이제 제껴. 그럼 이제 반 애들이 대충 몇 층인지 알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얘 제껴. 그럼 이제 얘 제껴. 얘 제, 이렇게 하는데, 그렇죠. 제가 못 제낀 애가 한 명이 있었어요. 걔랑 아직 연락하는데, 야, 우말이야. 너 맨날, 시험 끝나고 나한테 와서 야 너 수학 몇 점이야? 그럼 몇 점 그러면? 이러면서 집에 가짜다 이러면서 제가 걔랑 6년을 같이 봤는데 6년 동안 그랬대요. 걔한테 1년에 4번을 그분은 좀 훨씬 뭐 좋은 대학교 아 걔는 연대 간호학과 나왔는데 네 그래서 뭐 더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이제 내가 못 제낀 애라서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되긴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동창회 나갈 때마다 야 우말이라는 이러면서 집에 가고 저 맨날 조는데 난 조는 게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. 저 이렇게 졸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이거는 조는 게 아니죠. 어디까지 졸았냐면 들어보세요. 이렇게 해서 딱 한 1cm 남기고 애들이 쟤 받겠다 그러면 탁 일어나서 안 좋은 것처럼. 아, 저는 진짜 이게 멋진 것 같아요. 안 좋은 척,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. 그래서. 아니, 그거 괜찮죠. 안 졸았다고. 그래서 애들이 만나면, 우말이야. 야, 우말이야, 잘 있었어. 이러거든요, 맨날. 아, 근데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. 저도 보면 애들 엎드려 자는 포기잖아. 나 너무 부끄러워서, 진짜. 아, 왜 부끄러워요. 그래서. 조는 것도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한 번도 엎드린 적이 없어서 맨날 쌤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졸았어요. 그러면 제일 앞에서 막 또 맨날 대답하면서 근데 갑자기 우사장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이러고 잠든 거예요. 쌤한테 대답하면서 제일 앞에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.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선생님은 우사장이라고 표현하셨나요? 학교 쌤이 야 우사장님 사장님 일어나 이랬어. 미래를 예측 잘하셨다. 아니, 사장님이잖아요 지금 따지면. 아 근데 그래서 우사장 일어나라고 막 그랬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존나 시끄러웠어. 제가 반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있고 없고 너무 시끄러웠는데 아무튼 저는 공부를 할 때 이 친구 이 친구 얘는 나보다 이렇게 했고 혼자 또 막 계산을 해. 얘보단 잘해야지 라는 것들이 혹시 계획을 세우는 게 좀 어렵다면 이렇게 경쟁하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. 과정 경쟁 ESTP는 네네. 그다음 또 하나 선생님하고도 경쟁하는 것도 좋아요. 와 네. 그럼 이거잖아. 와, 저 선생 나보다 잘 하나 보자 이거 아니야? 그 뭐냐면 네. 이 ET 같은 경우는 그 상담을 할 때 네. 상담 형태가 좀 달라요. 저는 네. 토론을 좋아해요. 말싸움하는 거. 오 무서워. 네 그래서 만약 말싸움 본인이 이겼으면 역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를 설득을 시켰네 선생님께서? 그럼 이 선생은요 추앙을 해요. 그래서 둘 다 괜찮은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자기가 진짜 공부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네. 내가 토론할 걸 가지고 와서 그 선생님하고 한번 그걸 말해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. 집중이 좋아져요. ESTP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더 집중이 높아지는 스타일이에요.
그렇게 해서 다시 에너지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. 네. 어, 아주 좋은 이야기를 네. 쌤이 해주셨고요. 자, 그러면 뭐 공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네네. 또 혹시 쌤이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? 뭐가 있을까요? EST. 네.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F나 N이 네. 많이 안 붙는 경우는 네네. 알아서 또 잘 하는 그런 경향에 있어서 저는 뭐 굳이 그래, 네 삶이 맞는 거야. 네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렴.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. 네. 근데 S하고 더하기 P가 붙었기 때문에. 네. 또 달라요? 조금 그건 있어요. 게으르게 살지만? 하고자 하는 건 많은데, 많이 못하는 거. 계획이 없어서? 어떻게요? 예, 뭐냐면, 꼼꼼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, 그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. 어려워요, 선생님. 풀어주세요. 네. 일단은, 욕심이 많은 성격 중에 하나예요. 네. 그 인정 욕구가 성취 욕구도 크고,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욕구도 크고, 다 크거든요. 네. 근데 여기서 문제가 행동적인 생활 양식 자체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, 내가 거기서 오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는 거.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동 패턴 생활 양식 부분을 좀 더 성실한 부분으로 바꾼다면 정말 좋은 형태라는 거. P하고 J가 있으면 J는 P로 갈 수 네. 거의 없어요. 아, J는 P로 네. 갈 수 있지만 P는 J 갈 수 있지만 반대로 못 가요. 그 이유가 뭐냐면 J가 계획적이고 철저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실하다, 되게 뭐 인내심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. 그 내적 감정을 들여다보면 두려운 거예요.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,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. 그 계획을 만들어 놓고 통제하잖아요. 네. 근데 P는 모든 게 통제 가능하다고 스스로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자다가 눈 떴죠. J잖아요. 사막이에요. 어떡해? 이거고. 네. P는 눈 뜨자마자 사막이죠. 네. 와우. 우와, 낙타다. 뭐 이런. 긍정적인데? 그냥 그거죠. 새로운 인생에 대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개념이에요. 그래서 좀 더 계획적이라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추구하신다면 네.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네. 그래서 이제 조금 피는 제일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뭐 작은 거 하루라도 계획을 네. 잡아서 계획적인 걸 꼼꼼하게 한 계속 90% 100% 연습을 하신다면 ESTP가 J가 됐을 때 네. 그럼 되게 괜찮아요. 아, 네. 꼼꼼하게 좀 더 계획성 있게 네네. 일어나는 시간만이라도 정확하게 네네. 좀 지켜서 그렇게 네, 맞아요. 학습을 한번 이제 패턴을 만들어주시면 좋다. 네, 맞아요. 라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우리 네. 또 이 MBTI에 대해서 또 많은 우리 학생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어서 또 다른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또 네. 찾아뵐까 하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마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